이 게임을 알게 된 건 PC 게이머즈였습니다. 이 무료 살인 미스터리 게임은 고전 루카스아츠 어드벤처의 느낌을 완벽히 재현했다 라는 제목이었죠. 두 가지가 반가웠습니다. 첫째, 게임 잡지 본연의 임무 중 하나를 봐서죠. 과거 게임 잡지 기자들은 일반 게이머보다 폭넓은 게임을 접하고 잘 안 알려진 게임을 발굴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오면서 클릭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짐에 따라 점차 그런 측면은 아무래도 시들해져 갔죠. 둘째는 말할 것도 없이 고전 루카스 어드벤처의 느낌을 재현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의 로코모티브는 즉흥적으로 게임을 만드는 대회인 게임잼 대회 일환으로 4명이서 단 2주 만에 만든 게임이고요. 누구나 무료로 itch.io에서 다운받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게임 속으로 뛰어들어 봅시다. 뉴게임. 파트 1. 애드버서리 프로시딩. 이거 앞으로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 근데 애니메이션은 2주 만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구현한 것도 대단하다. 이거 흥미진진한데? 약간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 분위기인데? 아, 난 그런 여자가 아니다라고 한다. 아, 난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거 언어 유희가 너무 많아서 되게 난감하다. 그 대화 중에서 이제 이 아가씨가 넌 그렇게 딱딱하냐 라는 식으로 이제 나유 스퀘어가 이제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인데 이제 원래 뉘앙스, 첫 뉘앙스는 원래 너 그렇게 좀 딱딱하냐 라는 건데 이 주인공이 이제 그 스퀘어를 나는 사각형이 아무 문제를 못 느낀다. 얼마나 좋냐 사각형. 내 면이 딱딱 떨어지게 이제 뭐 직각이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받아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아가씨는 이제 그거를 나는 라운드가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또 그걸 이렇게 받아쳤어.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주인공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씨한테 잘 보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나도 라운드가 좋다는 식으로 또 다시 받아치고 뭐 이런 이 언어 유희가 계속 이어져서 되게 난감하네. 뉘앙스를 살리기가 어렵네. 아, 우리의 문제 그 레이디네요. 윈터발드? 어? 좀 봐, 주인공. 완전 거의 정신이 나갔는데. 어, no. 아, 저 유언장인가 보다, 유언장. 유언장이 지금 저기 매달려 있다. 아까 찬물 여는 바람에 발을 날아와서.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건가 보다. 이제 나의 시간이 다 됐다라고 느낀다고 해서. 아, 지금 터널에 다가왔다. 나의 재산은, 전체는 누구에게로. 어! 안 돼! 아! 이렇게 살인사건이 시작되는군. 아, 맞아. 탐정 있었지.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이 오만한 탐정. 피 나는 거 웃기냐, 이렇게. 아주 탁월한 형사만이, 탐정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막 잘난 척 한다. 나 같은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죽기 전에 유산 상속 그걸 썼을 텐데. 어쨌든 이 사건을 밝히려면 우리 레이디가 어떻게 유산 상속을 하려고 했는지 그 유언장을 봐야 되는데 유언장이 저기 매달려 있네. 지금 유언장 안 갖고 있다는 거냐. 여기서 살인자를 밝혀내겠다. 숨을 데가 없을 것이다. 다시 터널이다 이거. 아, 또 다른 터널. 큰일 났다. 아직 살인자도 못 밝혀냈는데. 킬러는 이런. 탐정도 죽었어. 파트 2. 하비스 코퍼스. 나만이 살인자가 누군지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탐정이 말했었다. 그래서 레이디와 탐정을 죽인 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유언장을 확보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죽을 차례일지도 모른다. 그들의 쿼터스, 그들의 객실을 찾아봐야겠다. 어떤 단서가 있을지. 근데 내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 야, 이제 그럼 이제 2장부터 본격적인 그 추리의 시작이네. 여러분, 여기서 한번 1차로 찍어볼까요? 용의자는 주인공은 아니겠지 뭐. 일단은 용의자는 1번은 트레인 가드,
2번은 드렁크맨, 3번은 닥터 허시, 4번은 데프먼, 5번은 웨이터. 유언자가 너무 많은데? 일단은 유언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나 보다. 저거를 얻으려면 이게 약간 코믹 어드벤처 느낌이라서 생각지 못한 결말이 있을 것도 같기도 하네. 만약에 옛날 루카스아츠의 원숭이 섬의 비밀 같은 노선을 따랐다고 한다면,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팀브리드 파크, 전혀 엉뚱한 결말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유언장 어디로 갔어? 보이지가 않는데? 아, 너 좀 쓸모있는 사람이 돼. 좀 대봐, 이런 다음에. 무슨 러브레터랑 자기 방키를 준 다음에 이거를 저 뒤에 있는 레이디한테 전달해달라고 했다. 열린다. 아, 저기구나. 유언장 여기 있구나. 손을 안 닦고 뭔가 긴 게 필요한 것 같다. 지금 레이디의 객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네요. 거기에 결정적 증거가 있으면 어떡해. 프리트 플리즈 위드 체리 환타.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원숭이 섬의 비밀 해보신 분들은 이게 그거에 대한 오마주네요. 이런 방식의 유머 코드가 바로 원숭이 섬의 비밀이지. 계속 이 대사 길어지죠. 제발 제발 안 돼요. 그대로 따라했네. 저 가드가 들여보내주도록 설득할 방법이 필요하다. 러브레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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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되는 거야? 향수 냄새. It is so alluring. Wait for me in room for she. 여기서 나 잠깐 갔다 올 테니 기다려줄래라고 하네. Of course. 웬일이야. 내가 이렇게 한 번에 떠올린 게 통하다니. 이거 진짜 희귀하다. 러브레터가 혹시 되나 했더니 바로 통하네요. 둘이 진한 사랑 나누기를 바래. 요새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다더라. 야, 한때는 거대한 제국의 수장이다가 지금 마치 핫도그처럼 해서 누워있는 거 보니까 보기가 힘들다, 이러시게 얘기를 했다. 이것도 약간 근데 유머 코드를 섞어서 얘기했다. 지팡이잖아. 이 지팡이가 나중에 그 유언장을 확보하는 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시큐어 더 훅이라고 한 거 보니까 단단히 고정시켜줄 뭔가 필요하다는 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연결만 해놓은 상태고 이 사람하고는 이 사람 수준이 되어야지만 될 수 있다. 이 사람들의 애니메이션을 좀 잘 살펴볼까? 이유가 있는 애니메이션일 수 있어. 시계를 보고. 원숭이 섬의 비밀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살펴보고 푸는 퍼즐들이 몇 개 있었는데. 아, 오케이, 애니메이션 힌트구나. 역시 애니메이션 힌트였어. 땅에 내려올 때 놓을 때가 있다. 기다려 죽어. 아, 어메이징 거블렛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한다. 거블렛이면 컵이잖아. 이거를 봉쇄 막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아, 나 다 듣고 있어 라고 한다. 이게 대사가 되게 웃긴다. 대사 티키타카가 좀 더럽겠죠. 그런 멘트를 하니까, 아, 이거 우리 여기 뒤에 있던 귀 안 들리는 할머니께서 나 다 듣고 있어 라고 한다. 아, 대사 참 웃기네. 이걸로 막는 거 아니야? 이거 코르킹 디바이스로. 아, 소리 참. 된다. 커피를 넣고. 오케이. 어우, 그로스다. 이건 정말 너무나 끔찍하다. 귀지 엄청 묻어있을 것 같은데. 로즈볼드 라이트를 넣으면 완성이겠네요. 레드와인. 왜냐면 이제 그 알코올 파트도 필요하니까. 그러면 잘 섞는다. 왕년에 좀 섞어봤니? 짜잔! 10분 후. 혀가 꼬였다, 우리 주인공 지금. 너가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제 너무 많이 술을 마셔서 우리 여기 일반인들하고 이제 대화가 안 통하게 됐네요. 바로 그러면 술 주정뱅이와 말이 통하는 법이죠. 와! 마이 굿맨! 이 사람이 탐정방에 열쇠를 갖고 있었구나. 아, 누군가 탐정방에 들어와서 서둘러 뭔가를 찾은 흔적이네요. 어질러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무슨 서류 가방 있다. 아, 바지 속에 넣네. 아, 애니메이션 참 잘 표현했다. 이것도 약간 유머를 한 것 같다. 바지 속에 넣으면서. 그거 참 넉넉히 잘 들어가는군. 혹은 뭐, 참 아늑한 장소에 넣군. 뭐, 이렇게 지금 대사를 친 것 같다. 브리프케이스 서류 가방을 자기 바지 속에 쏙 넣으면서.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란 말이야. 가속도가 붙어갖고 열려버렸다. 여기서 무슨 청테이프를 얻었네. 디텍티브 스트렝스 덕테이프. 이것도 설마 이것도 유머 코드로 쓴 건가? 청테이프를 우리 왜 만능이라고 하잖아요. 청테이프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아, 뭘 쓴지 알겠다. 청테이프로. 그래, 탐정의 힘 맞네. 이거를 아까 그 고리 묶은 그 지팡이랑 후크랑 연결시키는 거군요. 됐다. 이제 안전하게 후크랑 지팡이가 딱 연결됐네요. 아, 드디어 유언장을 볼 수 있겠네. 아, 드디어. 됐다. 아, 이것도 언어 유의다. There's the will, there's the way. 어? 어? 내가 유언장을 갖고 있어, 어머. 내가 살인자를 드러낼 거야. 그게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 안 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It's true. 사실이지. Part 3. Dispute Resolution. 너는 계속 성가셨다. 너를 죽이게 돼서 기쁘다. 목격자도 없다. Wait! 기다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레이디를 위해서 더러운 짓을 뭐 대신해준 건데 뒷조사 같은 걸 하면서 그 가문에 그 얘기를 레이디한테 전달해줬는데 레이디가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 오히려 일종의 뭐 후회를 일으켜서 이 사람 탐정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건가요? 아, 우리 탐정은 유언장을 바꿔치기 하려고 했는데 하필 우리 주인공이 아까 유언장을 그 잃어버리면서 일이 복잡해졌던 거군요. Goodbye, Mr. Ackerman. Wait! 너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야? 어? 뭐야 이게? 허리띠의 맛을 봐라. 정의의 이름으로. 어? 아! 잘 써. 아, 그 변호사 보이가 뭐 하는지 궁금하구나. 새 친구를 사귀기라는 내 조언을 받아들였길 바래. 라고 하는데. What? 아, 저기 우리 귀 안 들리시는 할머니. 혼자 들으셨어. 근데 혼자 다른 사람 다 못 들었는데. 이것도 코미디네. 아, 러브레터 같고. 아. 왜 넌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냐. 나라 대면해라. 이 바퀴벌레 같은 녀석아. 이 원숭이 같은 새끼야. 그건 내가 좋아하는 총이었다고. 아, 나 여기서 지금 이거 조작하라는 거구나. 얘가 계속 욕하고 있을 때. 이것도 원숭이 섭외 비밀식이네. 끝없이 욕하고 있네. 여기 어디까지 나오냐 이거. 쥐새끼 같은 놈아 이러고. 왜 던지는 건가? 아! 터널이다. 큰일났다 얘. 어! 아! 요! 아! 어! 아! 힘 없이! 짧아졌다라고 하네. 아, 허먼스의 시체를 찾았다. 절반을. 내가 유언장 내가 여기 갖고 있다. 근데 유언장 읽기 전에 여기서 내가 배운 사실을 말해주겠다. 아, 배운 사실이 뭘까? 아, 네 번째. 2주 만에 만든 비디오 게임에 많은 걸 기대하지 마라. 근데 2주 만에 만든 것 치고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품질의 어드벤처 게임이라 생각해요. 이거 우리 론 길버트의 후회자로서 가능성이 있는데요? 2주 만에 이 정도 실력을 보인 거 보면 무엇이 고전 어드벤처 게임을 위대하게 만들었는지 핵심 포인트를 다 이해하고 있는데 골자만? 거의 뭐 루카스아츠가 그냥 그대로 2020년대 게임을 만든 것 같네. 단편으로. 거의 짧은 팀브리드 파크 같네. 뭐 4번 고릅시다. 4번.
제 사회벽 유머도 원숭이 섬의 비밀이 많이 하더군데. 나의 전 재산을 아서 에코맨에게 물려준다. 어? 유 포이즌 이 나쁜 새끼야. 이러면서 막 욕한다 이제. 어? 다시 터널이다. 큰일 났다. 어?